바다 거북이 수프 바다 수프 거북이 수프 바다 또 돌아온 댐추 바다 거북 수프가 무엇이냐? 출제자가 낸 문제를 플레이어들이 푸는 게임입니다. 1. 출제자가 이야기 형식의 수수께끼를 만들어 출제한다. 2. 참가자들은 출제자에게 예 또는 아니요로 답할 수 있는 질문만 할 수 있다. 3. 정보를 통해 참가자들은 이야기의 전말을 추리한다. 지금 보시는 춤은 응가춤입니다. 응가. 근데 그걸 내가 어디다가 검색을 해서 들어가야 돼요? 단톡방에서 해야 돼요? 카톡이요? 아... 사람들끼리 수수께끼 하듯이 하는 거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죠? 와, 진짜 그 게임이 나한테는 수수께끼인데. 그럼 문제는 누가 내는데요, 이거? 햄구가요? 햄구가 내 주민번호는 뭘까? 이러고 내면 어떡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왠지도 그냥 나 놀리는 거 같은데. 이런 게임 없는 거 아니야? 아, 이게 원조인가 봐. 바다 거북 수프가 나오네. 아, 나 이거 본 적 있어. 무슨 괴담음 같은 데서. 한 남자가 어느 바닷가 레스토랑에서 바다 거북 수프를 주문했으며 그 남자는 바다 거북 수프를 한 수저 먹고는 주방장을 불렀다. 죄송합니다. 이거 정말로 바다 거북 수프인가요? 네, 틀림없는 바다 거북 수프 맞습니다. 왜 뒤에는 안 읽어줘. 남자는 계산을 마친 뒤 집에 돌아가서 자살했다. 왜 그랬을까? 답이 뭐냐고요? 나는 알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이 맞춰야 되나? 참여하실 분만 채팅해주세요. 추첨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되냐고요? 아, 그러면 좀 곤란하죠. 나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아씨, 닉네임 맘에 안 들면 바꿔도 돼요? 안녕하세요. 추베르 짬찌님. 오, 이분. 안녕 해숑. 답장 안 하는 줄 알고. 안녕 해숑사? 벌써 문제 시작인 건가요? 그래. 안녕 해숑사 뭐야? 뭐지? 뭐지? 이거 서로 문제 주는 건가요? 아, 찾아올게요. 아, 찾아온대요. 기다릴게. 언제까지고. 1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기다릴게. 아, 왜 안 와? 넌 불합격이야. 네, 아니요로만 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해야 된다고요? 아, 그러면은 취미가 뭐예요? 이런 거 답 문제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주말에 뭐 이번 주말에 뭐 하세요? 이런 거. A는 베스트셀러 소설가다. A는 베스트셀러 소설가다. 이 잡지사에서 A를 주제로 한 잡지 내용을 위해 취재하러 왔다. A를 주제로 한 잡지는 발간이 되었다. 얼마 안 되어 독자들의 신고를 받고 A를 찾아간 경찰들은 A 위시신을 다 죽어? 왜 죽었어? 이 한심한 녀석! A가 범죄자여서 죽었나? 모르겠는데요? 아, A가 자살했냐고? A가 자살했나요? 띠가 황박복이나 아니요. 아니요? 왜요? 살해당했나요? 네? 에? 그러니까 살해당했대요. 아, 이거 A가 베스트셀러 소설가가 남의 작품 카피해서 소설을 써가지고 시기 질투한 누군가가 살해한 거 아니야? B 잡지사 좋아? 독자들이 죽었는지를 어떻게 알았을까?
잡지 많이 팔렸나요? 내가 반말을 반말하려던 게 아니라 너 어디다 대고 반말이야? 엔터가 눌러져 버렸어. 미안. 너 나 지금 꿀포맥이냐? 아, 게임 너무 어려워요. 굳이 그렇게까지 복잡한 상황을 만든 거지? 몰라. 아, A를 죽인 범인은 잡혔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구나. 네. 독자 중에 한 명인가? 아니요. 어, 아니래. 그러면은 잡지사 직원인가 보다. 아니요. 어, 아니래. 아씨. 그럼 누구야? 뭐야? 어, 아니 독자도 아니고 잡지사 직원도 아니고. 그럼 누군데? 야. 아, 잡지에 힌트 준다. 잡지에 사진이 있었다고요? 셀카인가요? 그럴 수도 있.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사진에 A 씨만 나왔나요? 아니요. 독자들이 사진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나? 아, 사진에 살인마가 찍혀서 신고했나? 네. 사진에 살인마가 찍혀서 독자들이 경찰에 신고했나요? 근데 살인마인지는 어떻게 알아? 네. 아, 헐, 소름. 미안한 잡지사에서는 왜 몰랐지? 헐. 이제 끝인가요? 그런가? 아. 아. 네. 어, 아. 정답 공개. 사인은 자살이 아닌 탓살이며 잡지 탓살로 작가의 위험을 깨닫고 독자들이 신고했지만 늦은 상태였고 독자들이 작가가 위험하다고 알게 된 것은 사진이 주된 이유였다. 오. 가족이 학대했다고요? 에? 사진만 보고 독자들이 그 가족 사진을 보고 학대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가족은 때린 흔적이 있었다고요? 때린 흔적이라는 게 뭐죠?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먹에 피가 묻어 있었나? 멍 자국? A씨가 쟁반으로 삼촌에게 머리를 맞고 진짜. 노래 치며 죽었나요? 아, 진짜 웃어야 돼, 울어야 돼. 미안해, 숑사. 미안해, 숑사. 미안함. 내가 진짜 실수 나오는 걸 간신히 참았어. 너 소설 써도 되겠더라. 기대된다. 나 이제 좀 감 좀 잡았어. 행구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다. 행구의 부모님은 행구를 혼자 두고 외출하는 일이 잦았는데 그럴 때마다 행구에게 절대로 지하실 문을 열어봐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했다. 행구가 14살이 되던 해생일 날 또 다시 혼자 집에 남게 된 행구는 호기심에 못 이겨 부모님의 말씀을 어기고 지하실 문을 연다. 지하실 문 너머로 보이는 광경에 행구는 너무나 충격을 받은 나머지 우울증을 동반한 실어증에 걸리고 만다. 왜일까요? 케안스? 지하실 바바둑? 아니야? 지하실 하면 바바둑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질문을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은 부모님이 14살이면은 되게 어렸을 텐데 애기 때부터 저거를 계속 말했다는 거야? 근데 왜 생일날에 혼자 남겨놨을까 애를 집에? 생일인데? 설마 내가 복제 인간인 거야? 그래가지고 지하실에 매트릭스처럼 또 다른 애들이 막 만들어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1년이 지나도 나는 영원히 14살인 거야. 어때? 너무 닥터우를 많이 봤나? 네. 나는 14살인가요?
아니요, 햄튜브는 스물아홉 살이라. 햄구는? 어이없어. 너 추접해지고 초라해지는 거 몰라? 지하실에 살아있는 생명이 있었나요? 네? 지하실에 살아있는 생명이 있었대. 그 생명이 인간? 네. 14살? 인간? 네. 잠깐만, 지하실에 14살 인간이 있었대? 헐, 속박 되어 있었나요? 쌍둥이? 의식이 있었나요? 어? 속박일 수도 아닐 수도? 의식은 있었대. 지하실 문이 안 잠겨 있었나요? 부모님 중 한 명이 매드파더였나요? 왜 안 잠가놨지? 부모님이 외출한 게 맞나요? 외출한 척? 지켜보고 있었던 거 아니야? 감시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아니요. 아, 소름 돋았어. 아니래. 부모님이 지하실에서 다른 살림 차린 거 아니야? 아이고, 네가 더 이뻐 이러면서 걔를 더 이뻐해가지고 막 충격받은 거 아니야? 아니요. 어, 지하실에 없었대. 부모님이 집 어딘가에 숨어 있었나요? 숨어서 감시했나요? 14살을? 거의 뭐 구글 번역기 돌린 것 같은데요? 이게 이렇게 열어봐선 안 된다라고 했던 것도 다 열어보라고 한 거 아니에요? 일부러? 이러면 더 열어보고 싶겠지? 이러면서 문도 제대로 안 잠가놓고. 감시는 몰라요. 소리는 한가요? 예 보냈다가 소리는 해! 어? 예! 부모님이 존재하나요? 약간 패드립같이 들리겠지만 아닙니다. 네? 어? 존재한대. 부모님이 건강하신가요? 예, 형님도 건강하세요. 건강하대요. 아니, 얘네 부모님이 몸이 안 좋아서 14살짜리를 데리고 무슨 인체 실험 같은 걸 했을 수도 있잖아요. 햄구 부모님은 친부모인가요? 아이는 건강한가요? 라고. 네? 햄구는 건강... 어? 오. 햄구는 건강한가요? 아니요. 아니래. 지하실에서 인체 실험 실험 같은 걸 했나요? 아니요. 아니요? 저, 그럼 뭐야? 지하실에서 그 지하실에 있던 14살 아이는 외출을 할 수 있었나요? 지하실에 아니요. 지하실 14살 아이랑 햄구랑 생일이 똑같나요? 감금인데? 네? 어, 쌍둥이인가 봐. 지하실에 스위치 닌텐도가 있었나요? 이런 걸 왜 물어봐요? 갖고 싶다. 아니요? 없었대. 그 둘은 쌍둥이인가요? 아니요. 응? 아니래? 그 둘이 다른 인격을 가진 다른 사람인가요? 아니요. 응? 그놈 same person? 뭔 소리야? 네? 햄구는 밖으로 외출을 할 수 있나요? 부모님만 밖으로 나갔던 게 내가 밖으로 못 나가서 그런 건가 같이? 아니요.
내가 밖으로 못 나간대. 햄구는 지하실 밖으로 나간 적이 있나요? 아니요. 근데 지하실에 가지마 이런 건 뭔 말이야? 원래 지하실에 이미 있었던 거면? 아! 햄구가 열었던 문이 지하실 문이 아니라 밖문이었구나. 밖으로 통하는 문이었구나. 그게 알고 보니까. 그래서 바깥 세상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였나 보다. 햄구가 열었던 문은 지하실 문이 맞나? 지하실로 통하는 문이었나요? 그러니까 지하실로 통하는 문이 아니라 지하실에서 밖으로 통하는 문을 연 거 아닐까요? 좀 슬픈 스토리네요. 그 문은 그 문? 아니 그러니까 지하실 안와. 햄구가 문을 열고 본 광경이 바깥 세상이었나요? 뭔가? 네. 헐. 아,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고 실어증에 걸린 거야? 햄구는 14년 평생 지하실에서만 살았나요? 네. 발상의 전환? 무섭다. 아, 지하실 문을 열어봐서는 안 된다. 이게 반대로 생각하니까 말이 되네. 지하실에서 나가는 문을 열어봐서는 안 된다 라고 한 거잖아요, 그죠? 내가 그 문을 연 거지. 햄구가 살던 곳이 캘리포니아였나요? 정답! 아, 문제가 뭐였죠? 왜일까요? 아, 왜일까? 아, 내가 맞추려고 그랬는데.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부모님이 지하실에서 키운 거야. 부모는 지하실에 있었더라. 태어날 때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이런 사실이 있었다는 거 몰랐네. 지하실 문을 열고 본 것은 자신을 빼고 화목한 가족의 모습이었더라. 안녕은 그냥 생각났는. 와, 이건 진짜 충격이다. 유세드 스토리. 완전 그냥 바바둑인데? 슬프네요. 어, 그러면은 자신을 빼고 화목한 가족의 모습이면은 14살짜리 애가 또 있었다는 건가? 애가 아무튼 또 있었다는 거겠죠? 가족들이 화목한 모습이라 그러면은? 쌍둥이가 또 있다 그러나? 아니면은 엄마 아빠 둘이 화목한 거 아니야? 그냥 둘이서만? 둘이서만 짝짝꿍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강아지? 그치, 강아지랑. 어, 지하실 문을 열고 본 광경이 그냥 바깥 풍경이 아니라, 헐, 그걸 생일에 봤다고 생각해봐. 자기 생일에. 좋은 스토리텔링이었습니다.